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.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에 있어 미중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 윤 대통령은 또 G20 정상들을 향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 중단을 위해 결집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. 어젯밤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불이 나 1시간가량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. 경부고속도로 옥산분기점 인근에선 22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5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한 명이 숨졌습니다.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가 찬성 71%로 가결됐습니다. 조합원이 가장 많은 제1노조는 오늘 오전 구체적인 총파업 일정을 밝힐 예정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원지사 공천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여권 핵심 관계자에게 김진태도 경선하라고 내가 다 해주지 않았냐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제24호 태풍 마니가 필리핀을 덮쳐 최소 8명이 숨지고 75만여 명이 대피했습니다. 필리핀은 최근 한 달 사이 태풍 6개가 강타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.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을 기록하며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. 낮부터 기온이 차차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되찾을 전망입니다.